네, 내전 중인 수단에서 반군이 정부군을 밀어붙이며 서부 지역의 마지막 도시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규모 학살을 우려하며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수단 정보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는 중군사 조직 신속지원군이 노스다르 푸르주의 수도 알파시르를 포위하고 진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속지원군은 다르푸르 지역 5개 도시 가운데 이미 4곳을 장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알파시르를 점령하면 수단 전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알파시르에는 내전을 피해 피란온 난민들이 모여 있는 상황. 신속지원군이 진격할 경우 민간인이 뒤엉켜 참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would put 500,000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t risk. People who traveled from across Darfur to seek refuge. And that's on top of the 2 million Sudanese who call Al-Fashir home. 도시가 포위되면서 국제구호단체의 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심각한 기아를 겪고 있는 수단 국민들에겐 국제사회의 도움만이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알파시르는 국제구호의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곳의 기능이 마비되면 인도주의적 위기는 악화합니다. It would also upend aid operations in an area already on the brink of famine, since Al-Fashir has always been a critical UN humanitarian hub. 대규모 학살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20년 전 오마르 알바시르 독재 정권은 비아랍계 주민들이 차별에 항의하자 민병대를 동원해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만 명이 희생됐는데 당시 민병대의 후신이 지금의 신속지원군입니다. The both parties have launched indiscriminate attacks using explosive weapons with wide area effects, such as mortar shells and rockets fired from fighter jets in residential districts. 신속지원군이 알파시르를 점령하면 수단 내전이 더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역의 인종 갈등이 증폭돼 이웃나라 차드까지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